시편 49편에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두 가지 길을 묻고 계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 세 번이나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셨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고, 왼편으로 가는 길과 오른편으로 가는 길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왼편으로 가는 길, 즉 자기 생시에 스스로 좋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결국 자기의 조상들을 따라서 어두운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간 자들이다. 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인생의 길을 쫓아가느냐? 현재 내가 60평생, 70평생 혹은 80평생을 어떻게 살까? 어찌하면은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할까? 돈을 좀 벌어볼까? 전부 다 어디에 속한 마음인가요? 이 생시에 속한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 곳이 자기 조상들이 갔던 길을 따라 어둠,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 말씀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질책하시는 과정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오후 설교에서는 일단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우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가 될 거냐,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도대체 인간에게 존귀에 처한다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 허락된 존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뭐를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영원한 것, 이게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속성입니다. 영원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동물들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줬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실 때 했던 말씀이 자세히 보시면 다릅니다.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짐승을 만들 때 사용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가축입니다.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사람 말고 다른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당시 창조된 생물들의 속성이나 이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짐승도 종류대로, 육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각자 자기 속성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건데,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성경 말씀을 왼편 오른편으로 갈라놓으니까 비교하기 참 좋아요.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각자 종류대로 특성에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사람이 동물의 한 종류라면 그런 표현을 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편 말씀을 보면 그 말을 싹 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들은 각자 자기 특성대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지위가. 동물들은 그냥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만 표현한 반면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별도로 지음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동물들은 각자 자기 특성 종류대로인데 인간을 만들 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앞에 설명드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형상이 뭐냐 이게야. 형상이라는 것은 3차원의 공간 안에 시간의 제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형상 그러면요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 이렇게 생긴 거. 그러나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전의 뜻을 쫓아가 보면은 닮은 꼴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닮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아 사람이 그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오지를 않고 나를 먼저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대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머리가 희고 수염이 길게 나신 거룩하신 분. 왜 그래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경에 저기 신령이라고 표현된 그 낱말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다른 번역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란 뜻이에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영이라는 존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잘 이해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을까요? 개구리는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은 개구리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이 만들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우리처럼 생겼다. 이건 틀리는 말이에요. 안 보이는 존재를 자꾸 보이는 존재로 제한하고 내 생각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인간의 존엄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인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성경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처럼 영을 가졌다라는 답이 나와요. 성경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잠깐 끊을게요. 모든 것을 지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물 지을 때도 아름답게 만든 거 맞죠?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구분된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물에게 줬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머리가 하얀 도인 같은 노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단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그걸 떠나서도 동물과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아, 동물도 돌아다니고 동물도 저 IQ 있고 예쁜 강아지들 주인을 알아보고 하니까 사람도 동물의 하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람은 종교의 동물이다. 동물자를 붙여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육체는 비슷합니다.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내 정신 영혼을 싸고 있는 겉껍데기는 비슷해요. 오히려 동물이 더 좋아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이 겉껍데기만 봐선. 예를 들까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창공을 날르죠. 우리 날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호랑이 굉장히 빠르죠. 용맹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곰, 힘이 장사죠.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동물보다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 있는 내용물, 겉껍데기가 싸고 있는 내용물인 영혼은 완전히 다르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사람은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갑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우주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동물은 죽으면 땅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다르잖아요. 전도서 또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 말씀의 신이라는 것도 영입니다. 원전 단어는 스피릿 영입니다. 우리말로 신이라고 번역도 하고 영이라고 번역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흙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몸이 흙입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고 화학적으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화학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화학 원소는 썩으면 100%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넘는 원소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죽으면 썩어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 그게 죽는 때예요. 육체적 생명이 죽는 때.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겉껍데기만 같다고 같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일단 먼저 보실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때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래요. 그 동물도 자기 새끼 사랑이나 마음의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인가, 속성 중 뭔가 하나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상극인 존재이면 하나님이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전도서에서도 때를 따라 만드시나 만드시되 아름답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같습니까? 고슴도치. 고슴도치 새끼 사랑이에요. 이쁘다고 빨고 있죠? 백수의 왕 사자도 자기 새끼 이뻐할 줄 압니다. 호랑이 똑같죠?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저렇게 할 땐. 기린. 그 긴 목을 쭉 빼가지고 새끼 머리에다 입 맞추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부모로서 가지는 새끼 사랑이에요. 하마도 마찬가지죠. 새도 어때요? 여러분, 북극의 펭귄 같은 경우는요. 남극 대륙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리 정도 해변에서 300리 정도 들어간 내륙에 거기서 모여 살아요. 그러다가 해빙기 때가 되면은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바다로 갔다가 고기를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이 개원에서 먹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 북극이니까 뭐가 있어요? 차가운 얼음 있죠? 내 새끼 발 얼라 싶어가지고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 펭귄의 부성에는 유명합니다. 동물학자들도. 고니도 그러죠. 자기 새끼 귀여울 줄 압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논병아리인가? 어떤 물새. 동물들만 그렇습니까? 이건 뭐 가축이죠.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습니다.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물고기 있죠? 알라면 어떤 어종은 자기 입에다 갑 갖고 다녀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새끼가 부화한 다음에도 여전히 데리고 다닙니다. 입속에. 이게 바로 부성애라는 거예요. 모성애고. 자, 이런 속성을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도 부여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욥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는 게 있느냐.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자녀 사랑, 새끼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 보셨던 거예요. 그러한 생물들은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혼이거든.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혼과 영이라는 구분이 좀 어려운데, 혼 그러면요,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혼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 정, 의. 내가 뭔가를 이해하는 지성. 내가 뭔가를 느끼는 감정.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게 전체가 혼입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생물은 혼이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인생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생물들에게는 혼이라는 말을 쓰나 인생에겐 영이라는 말을 쓰세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러니까 바로 사람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다가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의 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를 스가랴서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아까 오전 집회 보셨죠? 우주 전체를 그렇게 정밀하게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운행하시도록 만드신 분, 또 땅의 기초가 바로 밑에만 들어가면 용암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신 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뭘 지었다고 하십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다. 심령이라는 단어가 이게 스피릿, 그게 영입니다. 영. 짐승에게 영을 지었다라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자체도 우리의 몸 자체, 지금 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묘마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저를 난 줄 안 적이 있었어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모가 나를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보니까 아, 그거 분명히 틀렸다라는 걸 알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라는 표현은 몸만 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속성을 선별해서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제 자식을 어떻게 낳겠어요? 머리는 굉장히 명석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속성을 집어넣을 거고 인내하는 속성, 나보다 남을 더 아끼고 도와주는 속성을 집어넣어서 낳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 키워보면은요,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네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를 가르쳐 주려고 자식을 줬다까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자식이. 근데 여긴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위에 한자 적어드렸죠? 신묘막측, 신기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측이 그런 뜻이에요.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 신체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잘 그렸죠. 이 사람의 신체는 저렇게 복잡한 근육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우기도 힘들 거예요. 혈관 구조입니다. 정맥, 동맥. 신경 구조라고 합니다. 이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예, 저 조심해야 됩니다. 낙상하시거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발이 빨랐어야 되는데 접질르는 바람에 머리가 먼저 계단에 떨어졌대요. 머리를 다치신 게 아니라 목 척추가 다쳤는데 전신마비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신경이 끊어지면 밑에는 아예 죽어버려요. 척추 손상이 보면 어때요? 하반신 마비.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이 정밀하게 연결이 되면 사람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나보고 만들라고 해도 열심히 만들면 될 것 같네, 이렇게 보이죠? 뭘 것 같습니까? 저게 혈관 조직입니다. 아주 정밀하게 촬영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 왼편에 있는 인간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혈관 조직을 정확하게 대비하면 이 모습이 나온대요. 산소와 만나서 호흡을 하고 있는 폐는 피로 다 차 있는 게 보입니까? 다 모세혈관 조직이에요. 폐포가. 산소와 만나가지고 산소교환을 해야 되니까. 자, 이 피가 하나 도는 것만 해도 신묘 막측합니다. 혈관 길이가 얼마나 돼요? 인간의 혈관의 길이가 다 연결하면 된대요. 10만 킬로가 뭐냐면 어마어마하죠. 심장입니다. 하루에 저 심장이 펌핑해서 우리의 저 말단 조직까지 피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를 하지를 못하든 내가 꿈속에서 편안하게 쉴 때라도 저 심장은 쉬질 않아요. 단 1초도. 얼마를 펌핑할까요? 계산해 봤어요. 1일 박동수 저렇게 잽니다. 70회에 60분? 이 70회라는 것은 1분에 70회 뛴다는 거예요. 그 정도 뛰죠? 펑, 펑, 펑. 1분에 70회,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했더니 10만 회를 뛰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1리터짜리 페트 우유 팩에다가 담아보니까 8천 개. 그냥 쉽게 8톤짜리 탱크로리에 들어갈 만큼의 혈액을 저 말단 조직에까지 보내려고 심장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심묘 막측합니까? 아니라고요? 사람 맞는 것도 그래요. 알고 보면 경탄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고 싶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고 이병철 회장께서 자신의 죽음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인생에 관련된 24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존재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는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세 번째로 던졌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라고 표현되기 시작하는 생물을 만드는 그 부분만 제가 뽑아낸 거예요.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옵니다. 10번이 나와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기록을 다 담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그러니까 거긴 굉장히 바쁜 데예요. 한마디로 바쁜 데인데 왜 쓸데없이 종류대로를 10번씩이나 얘기하셨을까? 왜 그랬겠어요? 처음에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탄생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가지를 치고 다시 가지를 쳐서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몇 년 전에 다윈 탄생 200주년, 진화론은 만든 지 150주년이 지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이론이. 150년 된 이론입니다. 근데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가 아니었다, 그거예요. 하나가 아니었다. 원래 따로따로야. 자, 그런데 인간만큼은 뭐라 그래요? 그 종류대로 그렇게 안 하죠? 아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완전히 독립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이 신체 구조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이 우연히 탄생될 수 있느냐, 이 의구심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생명 만들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저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사람의 몸인데 이 중에 세포 하나를 떼냅니다. 근데 이 세포가 사람은 60조개 내지 한 80조개 가까이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를 절단한 그 구조도고, 그 중에 저 가운데 있는 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포의 핵. 그 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색체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저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저 염색체는 아시겠지만 DNA라는 그 유전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감겨 있어요. 2중, 3중으로. 그런데 이 유전체가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걸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발음에 따라서는 쥐놈입니다. 쥐놈. 그게 유전자예요. 유전. 그거를 연구하는 쥐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의 그 구조 자체를 분석을 해서 용량과 경우의 수를 슈퍼컴퓨터로 했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거기 생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저런 꼬여있는 것이 형상화시키면은 두 가지 형태의 결합, 원초적으로 네 가지 신호를 줄 수 있는 이 신호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저게 신호를 준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컴퓨터를 개발한 폰 노이만이라는 세계적인 천재 학자입니다. 노벨상 받으셨고. 그분이 저 0과 1이라는 숫자 체계를 가지고 컴퓨터 코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생물이지만 연산을 해냅니다. 0과 1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0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1은 전기가 통했다. 그건 알잖아요. 무생물이어도.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해내는데 DNA 정보 저장 능력을 저 시스템에 얹혀서 계산을 해봤어요. 저것도 신호니까 생체 신호가 더 복잡한 거예요. 네 가지 신호예요. 여긴 두 가지. 했더니 계산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아, 하지. 생물학자들이 계산했어요. 자, 여러분. 인간 몸 전체가 아니에요. 세포 하나 달랑 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DNA의 정보 저장 능력이 만약에 책으로 쓴다면 얼마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100페이지 정도? 못 맞춰도 괜찮으니까 한번 골라 잡아보세요. 1000페이지? 놀랍게도 백과사전 1000권 높이로 쌓은 높이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15층까지 쌓아놓은 거예요.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저장 능력이 그렇다고요? 인간의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저장력이. 60조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마 저도 지금 학자이지만 만약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중복됨이 없이 한 번만 쭉 체계 기술해서 출판을 한다 그러면은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못 살 겁니다. 아마도. 공학이 개발한 논리를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고 끌어다 쓰니까 각양각색의 교과서가 나오는 거지 딱 한 번만 적어라 그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 저장 능력을 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까?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DNA가 갖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한 명의 DNA겠죠.
그거를 일렬로 쭉 있는다고 해보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조직이에요. 혈관보다 한 1000분의 1도 더 작아요. 근데 그걸 한 줄로 쭉 있는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지구와 태양 거리를 10번을 왕복하는 거리랍니다. 저게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DNA 그 연결 마디마디 하나가 컴퓨터의 저장 능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렬로 쭉 이었을 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10번을 왕복할 정도라면 그 속에 있는 정보 저장 능력은 계산을 일단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애를 낳으면 아버지의 어느 부분을 그대로 닮아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전 법칙을 그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법칙을 카피해서 계속 대대로 전승하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0이다. 네, 저건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저렇게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저렇게 표현하면 혼납니다. 0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다른 신문에는 저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10의 130분의 1승이다. 감이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그냥 0이에요, 0. 저거는 지금 한국신문에 나왔지만은 저거를 계산해낸 분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윌리엄 댐스키라는 박사가 저걸 계산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저 인터뷰한 저분도 아마 교수님인 것 같은데 신문에 기고를 한 겁니다. 안 된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윌리엄 댐스키라는 분은 어떻게까지 계산했냐면요. 현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셨죠? 2천억 개의 별이, 1천억 개의 별이 한 은하가 가지고 있는 별의 그 수인데 그 은하가 2천 개가 들어갈 자리가 부편 하늘 중 어느 부분이 비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예, 그런데 그거는 부편 하늘만 그 은하가 2천 개고 부편, 남편, 동편, 서편, 밑편, 위편 다 합치면은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우주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감히 상상이 안 가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원자 단위로 쪼개요. 원자 단위로. 지구를 원자 단위로 쪼개면 몇 개인지 계산이 되겠어요? 사람 세포수만 60조개인데? 그렇게 쪼개요. 그분이 얘기한 게. 그리고 이 원자가 랜덤하게, 즉 무작위로 서로 부딪히면서 반응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분이 계산해낸 것이. 근데 속도를 얼마만큼 그런 반응하냐 했더니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고 하자. 아예. 왜냐하면 물질계에서 가장 빠른 존재가 비단이냐. 그렇게 서로 결합을 할 때 인간의 유전자 하나가 우연히 발생될 확률이 있느냐를 계산해낸 겁니다. 그 윌리엄 댐스키 박사가.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우주가 50억 년, 80억 년, 120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20억 년 동안 전 우주에 있는 물질이 분자 단위로 분해가 돼가지고 서로 빛의 속도로 우연히 랜덤하게 섞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거랑 인간의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비교했더니 그 우주가 그렇게 150억 년, 120억 년 동안 결합하는 숫자를 몇억 번을 해도 DNA 하나를 못 만든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죠. 머리 아파요.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떠올려야 됩니까? 우연히 생명이 탄생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맞죠? 뭔가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돼야 거기서부터 새끼를 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찰스 다윈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본인은 생명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갔을 거야. 그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실제 생명체가 우연히 무생물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박테리아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아주 간단한 생명체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움직이냐? 저 뒤에 보면 꼬리 보이죠? 지금 저기에 있는 박테리아는 꼬리가 두 가닥이네요. 그 꼬리가 회전하면서 움직인답니다. 이게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꼬리가 막 회전하면서 위로, 옆으로, 좌로, 우로 또는 정지 상태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진에 박테리아 꼬리가 박테리아 몸통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밑에 사진처럼 나와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저게 뭐냐면 꼬리를 붙들고 있는 밑에 하부 구조입니다. 현재 상태에선 눈으로 잘 무슨 뜻인지 모르죠? 생물학자들이 아예 얘기를 했어요. 저게 정밀한 클러치 구조라는 거예요. 클러치 구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 우리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엔진은 계속 돌아도 가다가 빨간불이다 그러면 슬라고 그러면은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를 옛날 같으면 수동기어에서는 밟아줬어야 돼. 지금 자동은 스스로 그걸 떼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엔진은 계속 도는데 차축이랑 연결된 거를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하는 게 그게 클러치예요. 그러니까 저 박테리아가 방향전환, 속도 변화 이런 걸 위해 그냥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밑에서는 돌고 있대요, 모터가. 근데 이거를 잡아줬다 놨다 잡아줬다 놨다 하는 그 클러치 구조가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대요. 이거를 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의 저 편모라고 하는데 저거 하나 연구하고 진화론 틀렸다라고 던진 사람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 우연이 되느냐.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초에 제가 정확치 않은데 1초에 10번 이상씩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딱 할 동안 이게 그 꼬리가.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저 우연히 생겼어요? 누군가 만드는 거, 설계한 거예요? 답변 안 하시네? 여름에 오니까 이 모기 싫어하죠, 모기. 모기 모양이네요. 자, 이것도 저 대충 된 것 같죠, 저거. 없앴으면 딱 좋겠는데. 뒤에 있는 그 날개 꼬리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정밀하죠? 아마 그 지금 회중석에서 보시기에는 화면이 깨끗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또 위에 있는 더듬이 있죠? 굉장히 정밀한 안테나로 되어 있어요.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눈 있죠, 눈. 저 확대하면 저런 모습이에요. 저걸 겹눈이라고 합니다. 모기에 눈을 싸고 있는 저 약간 볼록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다 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면에 모기 안면에 저게 아마 천 개 이상의 겹눈이 있다 그래요. 그게 여러 개를 다 봐서 조합한대요. 이 뇌에서.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어딥니까?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요 침입니다. 침. 네, 우리 피 빠는데 이게 집어넣는 뚫고 넣는 그 침인데 확대하면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어떻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시력 좋으신 분 잘 보세요. 뾰족하게 바늘이 하나 거기 있죠. 안 보이시나요? 그게 먼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있어요. 끝에. 이건 어디예요? 모기 발톱. 모기 발끝. 그런데 저도 궁금했던 건 모기가 이런 벽, 유리 같은 여기에도 어떤 땐 달라붙어 있죠? 어떻게 안 떨어질까? 신기하다. 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했더니 확대 사진도 잘 보세요. 끝에 보세요. 혹시 보입니까? 고양이처럼 발톱이 있어요. 몇 개가. 잘 보세요. 그걸로 우리 눈에는 평평해 보이는 이런 면도 확대하면 뭔가 거기 구석이 있어요.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열심히 먹죠.
이건 너무 식상합니까? 우리가 봐서 그래요. 눈으로 봐서. 그렇게 바뀌는 걸 봐서. 못 봤다 그러면 어때요? 그 군빙이 있죠. 애벌레. 걔가 저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봐서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요? 날개도 나오고 꽃이 속에 들어가서 복작복작 변태라고 합니다.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주신 이유가 믿음의 선진들은 있다 그래요. 우리의 이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여 바뀌는 표상이다 그래요.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식물 어때요? 식물. 처음에 동글동글한 씨를 심잖아요, 땅에.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은 어떤 나팔꽃은 분홍 나팔꽃, 어떤 나팔꽃은 빨간 나팔꽃, 어떤 나팔꽃은 흰색 꽃만 핍니다. 색깔 누가 정했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야 우리 섞어서 그냥 제비뽑기 하자. 그렇게 색깔이 정해집니까? 그렇게 않습니다. 빨간색 나팔꽃에 씨를 심으면 빨간색 나팔꽃만 나와요. 색깔을 누가 지정한 거예요? 그 꽃의 씨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정보가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 정보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우연히 탄생될 확률이 0이다. 자, 뭐 같이 보여요? 쓰레기 하치장. 얘가 태풍이 불었어요. 그럼 휘감아 돌리겠죠. 계속 돌아가서 전보이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오후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박스에 집어넣어서 흔든다 하세요. 흔들어요. 우연히 하면은 그게 맞춰져가지고 시계가 될 수 있어요? 안 해보시니까 안 된다 그러지. 한 10억 년 하면 안 될까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병원 가보시라 그랬죠. 이건 그거보다 수천 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저렇게 될 수 없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의 우연의 탄생은 지금 학자들이 분석한 것은 저 확률에 수억 배나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연히 DNA라는 그 설계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한 줄로 이으면 지구에서 태양간 거리를 10번이나 왕복할 만큼 가지고 있는 우리 DNA가 인간 세포 하나가 책으로 인쇄했을 때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쌓을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우연히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질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NA 속에 그렇게 담게 만드는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런 설계도가 수없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거는 생명체에 관련된 것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압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초에 아주 진화론자들도요.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연히 어찌 됐든 생명이 하나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단순한 생명체에서 동물로도 진화를 하고 식물로도 진화를 하고 동물로 올라가면서 점점 복잡한 동물로 진화돼서 오른편 꼭대기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진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됐다. 그게 순서다. 자, 그리고 증거를 뭐를 대느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매장 순서가 그거랑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맨 밑에 지층에서 어떤 동물의 화석이 나와요? 단순한 생명체의 화석이 나와요. 중간은 중간쯤 복잡한 동물의 화석이 출토가 되고 꼭대기 지층에 가면은 인간의 화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물이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얘기를 못한 거고.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어디로 보입니까? 그랜드 캐니언의 한 계곡입니다.
저거를 도식화하면 저렇게 돼요.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을 연대 측정 방식으로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밑에 있는 것도 저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거기도 현무암이고 저 위쪽에 있는 지층에 있는 것도 현무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돌멩이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어디가 오래된 연대가 오래된 걸로 나와야 되나요? 밑에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쌓였다고 하니까 했더니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보세요. 꼭대기에 있는 지층의 연대가 12억, 13억 대충 보입니까? 예, 억년입니다. 12억, 13억, 13억, 26억 이렇게 나와요. 위께. 밑에 쪽은 얼마가 나와요? 9억, 7억, 10억. 연대 측정한 거예요. 어디가 연대가 오래됐다라고 나온 거죠? 위쪽이죠. 그러니까 직접 측정해보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니네들 얘기하는 거랑 반대야. 밑에 지층이 오래된 거고 위에 지층이 나중된 거라고 순서적으로 쌓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진 거예요. 아, 그거 아니구나. 자, 또 이건 직접 측정 방식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학자들이 입증해낸 겁니다. 또 하나는 증거를 쫓아가 봤어요. 예, 저기 복잡하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지층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제4기 지층이 있어요. 그게 한 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쌓인 지층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밑에 3기, 그 밑에 백악기라는 데가 있죠? 그건 언제 쪽에 쌓였다라고 하느냐? 6500만 년 전쯤에 쌓였다라고 하는 지층입니다. 지질학자들이 또는 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층은 연대기적으로 몇 년이 차이가 나요? 6천만 년 차이 나는 지층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백악기 때는 공룡이 살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근데 바로 백악기에서 어떤 화석이 발견됩니까? 옆에 있는. 저게 뭔지 모르죠? 위쪽은 반대편을 찍은 거고 위에 있는 걸 뒤집어서 찍으면 저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망치. 쇠망치. 밑에 보이시죠? 저게 백악기 지층에서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그거 혹시라도 지진나고 해가지고 현대 인류가 쓰고 있던 그 쇠망치가 땅속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합쳐졌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제가 데이터를 제시를 안 했는데 저 쇠망치의 쇠의 성분 분석을 해냈어요. 했더니 현대적 방식으로 제철이라고 합니다. 철을 만드는 저기 제철소에서 철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방식으로 만든 철하고 성분이 다르다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노아홍수 이전에 만들었던 쇠망치다라는 거예요. 노아홍수 이전에 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두발가인, 각종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 시대에 문명이 있었어요. 또 지금 없는데? 아, 홍수가 쓸고 갔으니까 없죠. 계속 나옵니다, 이제. 자, 똑같아요. 6500만, 아까 공룡이 살았다라는 지층에 뭐가 같이 발견돼요? 공룡뼈랑 사람뼈가.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6천만 년 전에 살 수 없잖아요. 자기가 살던 지층에서. 왜 같이 나와요? 사람 손가락 화석입니다. 일부러 밑에는 대구 찍었어요. 사람 손을 비교하시라고. 이 지층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살았다라고 예측되는 지층보다 6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서 나와요. 사람 손가락 화석. 그러면 사람이 6천만 년 전부터 살았느냐? 답변 못하는 거예요. 공룡하고 같이 살았냐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화석은 직접 증거 아니다라는 기억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이 생물이 그렇게 진화했다라는 증거로 뭐를 가지고 그렇게 증거했다 그랬어요? 지층이 그렇게 쌓였고 그래서 맨 밑에 지층에서 옛날 동물이 화석이 발견되고 중간에서 반쯤 진화한 동물이 발견이 되고 맨 꼭대기에서
가장 많이 진화한 인간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지금 발견되는 증거는 어떻습니까? 맨 위에서 살았다라고 예상되는 인간이 저 중간쯤 화석에서 지층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봐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 설명 못합니다. 갑자기 재밌는 얘기하다가 머리 복잡해지는 얘기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있죠, 진화론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다 해서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이미. 얘기도 못합니다. 자, 또 있어요. 저게 무슨 왼편에 있는 게 화석입니다. 무슨 화석이냐면 실러켄스라는 화석이에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상상도였어요. 상상도. 저렇게 생겼을 거다. 근데 이 실러켄스라는 동물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 진화론에서 지금 저 오른쪽에 상상도에 보면 지느러미 몸통에 붙어 있는 데가 살이 있죠, 살. 보이죠? 그 안에 뼈가 있다, 뼈. 그러니까 어류는 지느러미가 몸에 붙을 때 뼈로 붙어 있질 않아요. 근육으로 붙어 있지. 근데 왜 뼈가 나왔느냐면 물속에 살던 고기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양서류, 파충류를 거쳐요. 그럴 때 지상으로 올라오면 다리가 생겨야 되니까 진화했다면 물고기 중에도 뼈가 생성되는 중간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동물이 딱 그거에 맞는 거야. 그래서 야 저거 실러켄스 그게 바로 진화의 증거다. 아, 지금 뭐냐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아, 밑에 조그만 그림이 그거예요. 어류가 오른쪽은 저 아마 도마뱀인가 파충류인가 그거예요. 그처럼 다리가 생기려면 지느러미에 먼저 뼈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닮은 게 실러켄스다라고 주장. 이게 3억 7천만 년 전에 살았다라고 주장되는 동물이었어요. 지금 발 잡힙니다. 잡히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형태가. 상상도예요? 실제 잡힌 거? 형태가 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3억 7천만 년 지났다고 가정을 하자. 당신 말이 맞다라고 치자. 근데 바뀌어요? 형태가 진화해요? 안 해요? 3억 7천만 원 줬는데 안 바뀌던데? 이건 뭐예요?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연대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화석 중에 바다나리라는 식물이에요. 네. 화석입니다. 저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건 4억 년 정도에 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바다 밑에 가면 있습니다. 형태가 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4억 년이라고 가정해도 형태가 안 바뀐다.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진화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왼편에 있는 건 뭡니까? 네. 개딱지입니다. 개딱지. 네. 개딱지가 좀 심하고 삼엽충이라고 하는 일종의 개 종류예요. 아주 조그매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저 사람 손가락입니다. 화석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가락 크기 정도 되는 조그만 삼엽충인데 이건 언제 살았다라고 예상되는 동물이냐? 5억 년에. 5억 년 전에 살았다. 근데 지금 잡히는데 어때요?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잖아요. 아, 5억 년 되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5억 년 되면 제가 무슨 군뱅이나 문어나 어류나 정도쯤은 바뀌어야 다시 5억 년 됐을 때 그 어류가 인간처럼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5억 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 바뀌어요? 바뀌긴. 그러니까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 저건 상상도입니다. 위에 있는 쥐가 박쥐로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부터 다른 종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진화론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점점 발가락에 물갈기처럼 뭔가 이렇게 자라나와서 날개처럼 돼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저 중간 단계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넘어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따로따로 만들었다. 원래 따로따로? 아까 그 바빠 죽겠는 창세 기록을 쓰시면서도 한 장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 챕터에 종류대로란 말을 열 번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왜 그래요? 원래 다른 거야. 원래 다른 거라니까? 앞으로 진화론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올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생명체를 이끌고 가는 논리가 아니고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을 때에 칼 마크스가 박수를 쳤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이라고 하죠? 정신없고 그런 거 없어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물질이야. 결합되고 결합돼가지고 복잡하게 인간으로 된 거지. 그러니까 너보다 똑똑하고 권력지고 있는 그 부르주아 걔네 따라가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플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지만 쟁취해서 뺏으면 돼 라는 게 유물론이고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모든 건 물질이다 근본이. 그런데 그 이론을 뒷받침할 게 없었는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딱 던진 거예요. 그 둘이 서신교환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시대 사람이에요 둘 다. 무신론입니다. 그거 아시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쓰시는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데 그 조그만 그 기록에 왜 종류대로라는 말을 열 번을 쓰셨을까?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진화계통수라면 나무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나무 숫자 써요. 이것은 연결고리가 없는 각자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방금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생명체인 동물의 육체 간에도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영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만약에 진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우연하게 넘어가는 길이 열려야 되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안 열리고 있어요. 시골에 살아봐서 압니다.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하면 잡종이 나오는데 노새라고 해요. 노새는 새끼를 못 납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하면 중간종이 나와요. 라이거라고 그래요. 그 새끼 못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똑같은 고양이과지만 사자가 가진 유전자와 호랑이가 가진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어놔버리면 유전법칙이 밑으로 승계되는 그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섞여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그런 법칙은 우주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껍데기 말고. 내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오른편에 있는 저분이 63명의 심장 쇼크사 환자를 체험을 수집해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중간에 여기 나오는데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밝은 빛이 평화로운 감정이 자기를 감싸고 붕 떠오르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임사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증명이라는 것은 다시 시연해봐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수백만 명이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더라. 이건 어느 분이 쓴 책인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빛에 감싸여라는 제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 증거랑 똑같죠. 여기 밝은 빛, 평화로운 감정에 휩싸이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이분이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린 겁니다. 저 책이.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To Hell and Back 이라는 책입니다. 지옥 체험을 한 사람들이요. 반대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지옥 비슷한 곳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 근데 그거를 책으로 펴낸 좀 모리스 롤링이라는 박사님이 저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저분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너무나 놀라워요. 뭐냐면 자기가 지옥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를 쭉 모아보니까 뭐라고 느낌이 오냐면
실제로 보기도 했대요. 그렇게 공포스러워한대요. 말할 수 없이. 저도 아직 저희 조상님들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은 얘기로는 우리 조상들이 그래요. 베넷똥 싼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왜 그러냐면요. 진짜 지옥을 보면은 사방팔방으로 뛴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뛰어다니다가 자손들이 놀래요. 그 지옥 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책으로 쓴 분입니다. 자, 이거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 자체는.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님인데 본인이 임사체험을 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며칠인가 죽었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깨어났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뇌의학 전문가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교수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책으로 써낸 건데 1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Life After Life라고 해서 삶 후의 삶,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어요. 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자, 이분의 잠깐만요. 자, 이분의 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대학교 메디컬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분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It'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지만이죠.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Really, eight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and that realm is certain.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사 판정이라는 건 뭐냐면 뇌가 작동이 중지된 겁니다. 그래서 가물가물 무슨 뭐 마약에 취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랑 달라요. 그거는 내 생각처럼 정확하게 생각을 못하지만 엉뚱한 세계에서 뇌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 혼수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단받은 거는 뇌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뇌가 작동 중지가 됐다. 그 선언이 된 다음에 경험한 거예요. 자,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요거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영혼에 대한 영역이 미국이나 이 유럽 쪽에서 굉장히 핫 이슈고 학과가 만들어져요. 학과. 연구 좀 하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기 지금 보실 동영상은 뭐냐면요. 그 의사들이 두 패로 갈라졌어요. 한 사람은 있다. 한 사람은 뭔 쓸데없는 소리냐.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이 가능하냐면요. 저도 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아예 뇌사 상태로 냉동시켜서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동의를 했대요. 죽게 하려면 살기지 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 그런 후보자가 왔을 때 임사체험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걸 그대로 했던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번 박사는 세이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번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임사체험은 단지 죽음의 충격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는 것.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드디어 벤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왜 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직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봤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용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려고 하면은 심박동 정지를 시키고 뇌사 상태까지 가야 수술이 가능한 후보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패로 갈라진 그 학자들이 그 사람 동의하에 그럼 우리가 촬영하고 시험을 해보자 하고 한 겁니다. 했더니 증언이 뭡니까? 딴 건 다 군더더기고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본인이 정신이 자기 몸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의사가 무슨 수술 도구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절개하는 톱으로 절개하는 그 모습 그걸 다 보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말아요. 뭔 쓸데없는 소리냐. 그래서 그 녹화했던 테이프로 다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그 환자 레이놀드인가 환자께서 얘기한 대로 어느 위치에 무슨 수술 도구가 있었고 누가 무슨 수술 도구로 나를 갈랐다라는 게 증언이 100% 일치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몸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본 거예요? 육체가 본 거예요? 자, 이거 한국에도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양평에 사는 하영식 씨. 1998년 6월 2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하 씨는 무려 18일간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간에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 씨 그 자신이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 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우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은 2천여 명의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 결과와도 같다. 문화와 종교와 국가의 차이를 넘어 공통적인 현상을 겪는다는 것.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험이 결코 꿈이 아님을 확신한다. 꿈에서. 그게 현실이지. 그렇죠.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크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돼. 자, 이게 공통적 증언이 뭐예요?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교통사고 난 하영식 씨라는 그런 분은 자기가 그 병원에 누워있는 험상궂은 환자를 봤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판단에 뭐냐면, 저런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지 뭐하러 병원까지 데려왔어? 라고 할 정도였대요. 근데 가보니까 그 이름표에 누가, 어느 이름이 써 있어요?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뒤에 그 연탄가스 마시고, 임사체험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에서 자기 시신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포장을 덮어 씌우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죠. 공통적인 게 뭐예요? 뭔진 모르나 어떤 혼이 자기 몸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거다. 자, 욥기 19장 26절에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영이 보는 거예요. 근데 임사체험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면전에 갔으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밖에서 자기 육체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럼 그 존재가 뭘까요? 육체가 아닌데. 네. 성경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20절 중에 제가 뽑아놓은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거 누가 하는 생각이고 행동이고 인생의 목표점인가요? 앞에서 설명했던 생시에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 자기를 출세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던 자가 자수성가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이 생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고 있는 그 생에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그런데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아무리 천금 만금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넘어갈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헤매던 사람들이 자기 생시에만 눈이 거기에만 집중이 된 터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영혼 문제는 전혀 생각 밖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사람 안에 무엇을 지은 자? 심령, 즉 영을 지은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건 논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은 입증할 수 없어요. 경험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틀어드렸던 그런 동영상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이 넘는 공통된 임사체험자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영혼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그건 육체가 썩을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셧다운이 되면은 소프트웨어든 뭐든 다 사라지는 것처럼 짐승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혼은 위 곧 하늘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걸 모르고 눈에 이 보이는 대로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있고 영혼도 관계없이 살다 막판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런 말씀 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명예, 권력 그거 누구 거냐. 이 답변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걸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문학 강의 하러 들으러 오신 분도 없으실 거고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혼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죽어본 적이 없지 않냐. 죽으면 이렇게 돼. 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간접 증거 주시잖아요. 그의 보이지 않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배어 보여 알게 된다?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이게 간접 증거, 일반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 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핑계거리인데 그 말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두 번 했으니까 다섯 번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말씀과 나만 1대1로 대화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결판을 내보세요. 무슨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그러면 시편 49편에 저 끝 20절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가 달라요? 영혼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육체 썩으면 같이 썩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왼쪽으로 가는 자, 오른쪽으로 가는 자를 설명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의 복락과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존귀는 짐승과 똑같은 혼과 육체가 아니고 영인 나의 닮은꼴을 너에게 줬노라. 영적 생명을 찾으라라는 말씀임을 배웠고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뜻하는 바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